움직이는 저 목소리 다이아 주아. 안녕하세요, 다이아 주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약간 감성적인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. 제 목소리가 저는 좀 청량하고 맑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은 제 목소리처럼 들리는 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.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많이 팬분들한테는 보여드려가지고 제스크 느낌 난다. 제가 워낙 다이아팬에 베이베 베이베 나랑 사귈래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랑 너무 달라. 와, 얘 유아를 이 감정으로 이렇게 또 부르시네. 자, 이제 신시 무대를 뒤로 하고 다이아의 주원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노래가 귀로입니다. 예전에 노래자랑 막 나가서 불렀던 거,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. 친척들 모였을 때도 부르고. 그게 생각나서. 나을쌤께 경연곡이 귀로라고 말씀드렸는데, 대학교 때 전공 선생님이셔가지고 한번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작업실에 다녀왔었거든요. 기를 좀 지도받았고, 쌤이 그 각을 잘 살려야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 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.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. 이게 그게 제일 간단하고, 이러면 좀 참 신기해요. 우승하면 부모님이에요. 부모님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.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K-POP 스타도 그렇고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부모님이 더 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I don't even see the road. 아빠, 지금 캠 찍고 있는데 나 응원해 한마디 해줘봐. 캠 찍고 있다고 너? 응. 사랑하는 우리 딸, 저희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행사 임했으면 좋겠다. 잘 할 거야. 잘 안 돼도 항상 우리 아빠로서 주원이 항상 응원한다. 화이팅! 화이팅! 그래. 이번 무대로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. 피아노. 피아노 올라왔어. 그러니까. 피아노 치는데?
아, 위험하겠는데? 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물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에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두 뺨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요.